네 차 키야. 언제 제 차 빌려가셨어요? 이거 네가 타고 싶다던 그 차 아니야? 몇 달이나 네 아빠 졸라서 사주는 거니까 오래오래 조심히 타. 예? 아니 이게 정말로 제 차라고요? 드디어 네가 내게 됐구나. 어머니 고맙습니다. 뭐야? 아, 인사도 안 받으시고? 이 정도 차면은 10년은 생색내실 뿐인데. 뭐야? 아직 안 오셨나? 늦으시는 분이 아닌데. 이재하 검사님? 예? 누구세요? 오늘 이 검사님이랑 선보기로 한 조수연이에요. 예? 선이요? 전 아버지 긴급 호출 받고 왔는데. 우리 선보는 게 아버님 긴급 호출인 모양이죠. 애초에 난 몰랐던 일이고, 그리고 선이라는 게 강제적으로 이건 아니죠. 그럼 실례했습니다. 모르고 저러는 거야? 알고 그러는 거야? 당당해 보이는 건 마음에 드는데? 네, 어머님. 제가 사준 차 재하 씨가 좋아하던가요? 그래. 인자사라도 지급품은 찾아주구나. 아유, 아니지, 아니지. 교통사고 내고 도망간 거 뽀록 나면 바로 깜빵 갈 텐데. 아휴, 어찌였어. 아줌마! 아이고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유, 깜짝이야, 그냥. 아, 애터를 지겄다. 애고 나발이고? 너 설마 소금 한 병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 아니지? 아니, 한 병은 무슨 한 숟가락. 소금이 다 어디로 갔다냐? 이게 어떤 홍어인데? 검사들 결혼할 집에서 특별히 최상급으로 보내준 거라고 알아? 아니 검사들이 결혼해? 뭐였다 집신도 짝이다 그러더만 찌끄레기가 큰 일했네. 넌 어쩌니? 보리가 혹까지 붙은 미혼모니. 아니 내 딸이 미혼모라서 뭐 너 피해준 거 있냐? 그러고 혹이라니? 우리 비단이가 얼마나 우리 집 보물단지인데. 아니 너 그 남편 회사 통째로 준다고 해봐라. 내가 바꿀 줄 알아? 내일이라도 계약금 돌려줄 테니까. 사모님 네가 밥 해먹어. 어머나 제가 왜 저래. 야 도해요. 밥 차린다 말고 가면 어떡해. 사사건건 뒤통수로 잡고 조롱하고 비웃고 방해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나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싶다고요. 본부장님하고 난 그것까지도 닮았네요.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는데. 도보리 씨요? 아무래도 형이 도보리 씨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던데. 장흥에서 정이 많이 든 모양이에요. 뭐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나 보죠.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? 뭔데요? 본부장님도 나도 눈에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를 서로 치워주면 어때요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당신이 날 도와주면 나도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뜻이에요. 형이 이재하 검사님이라고 했죠? 회장님께 영원히 버림받게 되면 본부장님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요? 연민정 씨한테 무슨 일 있는 겁니까? 민정이를 왜 찾는데요? 연민정 씨가 지금 비술체 전 상품과 기획물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구해 왔습니다. 민정이가 무슨 권리로 판매 중지를 요구해요? 그동안 비술체 상품 디자인을 연민정 씨가 전적으로 해왔고 그 상품들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걸어놓은 상태입니다. 뭐라고요? 연민정 씨가 지금 판매 중지를 요구하면 비술체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죠. 비술체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히트한 디자인도 민정 씨 작품이 많습니다. 지금 우리 회사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돼서 찾아왔습니다. 일단 민정이를 만나서 다시 얘기해보죠. 아, 무엇을 그러고 쫄딱 그랬었냐? 비단이 태운 준비 안 해? 어? 찌끄레기 아재끈. 그 뭐 장가 간다더만 예단 주문이라도 받은 거예요? 장가? 그 찌끄레기가 장가를 간다고? 응, 그런다더만. 너한테는 말 안 해? 그게 그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. 근데 오메는 어디서 들었대? 어? 아 그것을 어디서 들었더라? 찌끄레기한테 들었나? 뭔 소리야? 아빠라고 불러보기도 전에 뭔 장가예요? 남자는 다 도둑이라더니 믿을 놈 없구만. 금사가 거짓말만 해불고. 비단아 그런 말 하면 못 써. 이쁜 말 해야지. 아 우라통이 터지는데 입에서 이쁜 말이 나온대?
음에도 때려쳐. 이 깎아 맨들면 뭐여? 아니 둘이서 뭐라고 시부랬었냐? 아니 찌끄레기 그 작것이 너희들한테 뭐 몹쓸 짓이라도 한 거여? 처갓집에서 사이 이쁘다고 뭐 홍어도 보내고 세차까지 뽑아줬다가더만은 아니 그것이 우리를 시피 밥을 디? 흑이사 싹수가 그 음에 그 아들이겄제. 처갓집에서 세차를 뽑아줬다고? 참말로 할 말 없단게. 아 어째 또 사람을 오라가라 한다요? 그쪽 도보리 씨 어머니한테 매달 돈을 송금했던데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요.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다 털어놨어요. 아줌마가 20년 동안 돈을 요구하고 저 괴롭혔던 것 전부 다요. 돈을 요구했다고? 이제 어메를 사기꾼의 도둑년으로 만들 참이요? 내 자식 내가 지켜야지. 암 걱정 마라 민정아. 아따 얼척이 없구만. 아니야 아, 그깟 쥐꼬리만한 돈 좀 보내줘놓고 그것을 일러 바쳐야 얘기 배은망덕한년. 그럼 정말 민정이한테 돈을 받아냈다 이겁니까? 예 받아냈어. 지 아버지 죽고 나서 혼자 남은 가시네.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하루아침에 내빼버렸을게. 듣지 않게 뭐 민정이 엄의 아버지도 아닌 것 같던데. 아니 나는 그래도 데리고 삼서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어라. 참말로 양심들도 없단께. 뭐라 부르는 게 뭐가 중요했어요? 아니 어째 그것이 안 중요하다. 부모가 자식이 일시키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은 뭐 학교 적값 보내주고 일만 시켜먹은 거 아니오?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오. 내가 나쁜 년인가 그 짝이 나쁜 년인가. 저한테 함부라는 거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만 이분들한테 제발 그러지 마요. 부탁이에요. 이런 사람한테 네가 왜 사정을 해? 그런 말 할 필요 없다. 나는 민정이 키워준 은인이께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받아낼 돈은 아주 기어코 받아낼 것이요. 아 그래갖고 내가 토스트 가게도 내고 사시사철 옷도 사입고 내 뭐 반듯한 집 지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기 그런 줄 아시오. 여보 그만 가요.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. 이런 사람이 민정이한테 어떻게 했을지 뻔하잖아요. 다시 민정이 앞에 얼씬거리지 마세요. 내가 내 자식 이름 걸고 막을 겁니다. 상정 못한 인간 천벌받을 자라요. 민정아 가자. 엄마 미안해. 다같이 나쁜 년 평생 욕하면서 살아. 그리고 죽어서 꼭 내 딸로 태어나. 그땐 내가 엄마만큼 당해줄게. 물 돌아봐 이거사. 못 본 척하고 그냥 가. 음에는 암시롱 다 느껴. 맘 아플 거 없다. 이제 참말로 내 자식 아니야. 이제였어. 치매라도 걸려서 헛소리해도 안 될게. 나는 민정이 음에 아니란 말이여. 보리 어릴 때 사진이 왜 하나도 없어? 보리는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. 어릴 때 사진은 뭐 하게요? 어떻게 자네가 보리를 키우게 됐는지 알고 싶어. 그것이 뭔 소리래요? 아니 나는 성님이 뭔 말을 하는지 당최. 자네가 보리 친엄마 아닌 거 알고 있어. 보리가 어느 누구야? 이제라도 보리 진짜 부모 찾아주면 어때? 보리 진짜 부모요? 설마.